두 번째 파트. 예, 솔팅의 두 번째 파트.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는데, 예, 마음의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멀지 솔트랑 또 멀지 솔트에 포함되는 프로그램의 되게 핵심적인 개념 중에 하나인 리컬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티베이션. 인서션 솔트랑 셀렉션 솔트가 잘 동작을 하죠. 근데 문제는 너무 느리다. 너무 느리다. 우리가 서치를 리니어 서치가 n에 비 on이었는데 좀 그거를 로그 n으로 줄이려고 막 노력을 하는 마당에 그거에 대한 어떤 기초 작업 같은 솔팅이 n제곱 막 이렇게 걸리면 당연히 싫겠죠. 그거보다 좀더 빠르게 하고 싶을 겁니다, 아마. 근데 이게 스몰 데이터를 처리할 때야 뭐 어떻게 짜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제 우리는 빅데이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어심토틱 비헤이버가 안 좋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걸 개선할 수 있겠느냐? 아이디어는 이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 리니어 서치에서 바이너리 서치로 갈때뭘 했냐면 중간을 찔러보고 뭔가 반으로 나눴죠. 이제 그게 되게 핵심적인 컨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솔팅도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성능을 올릴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참고로 바이너리 서치보다는 훨씬 복잡합니다. 그래서 자, 머지 솔트입니다. 반으로 쪼개는 거.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엘리먼트 수를 8개로 줄였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코드랑 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는 일단 이렇습니다. 첫 번째, 전체 리스트를 두 개로 쪼갭니다. 두 개로.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걸 sum list 1,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걸 sum list 2라고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자, 그 다음에, 갑자기 솔팅이 됐어요. sum list 1과 sum list 2. left sum list와 right sum list에 각각 솔팅을 합니다. 어떻게 솔팅하지? 네, 잘 몰라요. 일단 쪼갠 다음에 솔팅을 합니다. somehow.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바이너리 뭐뭐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솔팅이 된 상태예요. 각각 솔팅이 돼 있는데 솔팅이 된두 개의 썸리스트를 멀지해요, 멀지. 솔팅이 이미 다돼 있기 때문에 솔팅 되어 있는 두 개의 리스트를 멀지하는 건 사실 되게 간단한 작업입니다. 나중에 자세한 건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스텝 3가 이제 생각보다 간단하다, 멀지하는 게. 그래서 멀지 솔트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좀 대책 없는 느낌이 들잖아요. 아니, 두 개로 쪼갠 다음에 썸리스트를 솔팅한다. 그 솔팅을 못 해갖고 우리가 지금 솔팅을 하려고 한 건데 왜 갑자기 두 개로 쪼갰는데 somehow 솔팅이 된다 그러면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스텝 2를 어떻게 할지 좀 궁금할 수가 있는데 스텝 2를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자, 두 개로 썸리스트를 쪼갰잖아요. 그럼 각 썸리스트가를 솔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솔팅하냐면 다시 멀지 솔트를 사용해서 솔팅합니다. 다시 멀지 솔트를 사용해서 솔팅을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되게 웃긴 부분이고 이게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와 함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지 솔트로 솔팅하려 그랬더니 다시 두 개로 나누고 각각 부분을 다시 멀지 솔트로 솔팅하고 멀지 솔트로 솔팅하려고 그랬더니 다시 그 리스트를 또두 개로 나누고 또 각각을 멀지 솔트로 솔팅한다는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자,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시를. 자, 오퍼레이션이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데 처음에 멀지 솔트를 딱 콜하면 스텝 1이 뭐라 그랬죠? 디바이드. 이렇게 두 개로 쪼갠다 그랬죠. 두 개로 쪼개는데 각각의 썸리스트를 솔팅하는데 멀지 솔트로 솔팅한다 그랬어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각각에 대해서 썸리스트 1에 대해서도 또 멀지 솔트를 콜하고 썸리스트 2에 대해서도 멀지 솔트를 콜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멀지 솔트가 뭘 하겠어요, 각각? 또 스텝 1을 실행하겠죠. 그럼 또 두 개로 쪼갤 거예요. 두 개로 쪼개고 또 두 개로 쪼갤 겁니다. 그럼 이제 멀지 솔트 썸리스트 1, 1, 썸리스트 1, 2라고 하겠죠. 이걸 솔팅을 해야 되는데 또 뭘로 솔팅하죠? 멀지 솔트로 솔팅하겠죠. 그럼 또 스텝 1을 돌릴 거예요. 오른쪽에서도 썸리스트 두 개가 나왔는데 그걸 또 멀지 솔트로 솔팅한다 그랬으니까 스텝 1을 돌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또 두 개로 쪼갤 거예요. 또 두 개로 쪼개고 또 두 개로 쪼개고 또 두 개로 쪼개고 사실 지금까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쪼갠 거밖에 없는 겁니다.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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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까지 내려갔는데 그럼 솔팅은 언제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쪼개진 하나의 엘리먼트에 대해서 이제 멀지 솔트를 또 콜할 거 아니에요? 이걸 솔팅하려고? 그런데 엘리먼트가 하나인 거죠. 그 얘기는 솔팅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제 바닥을 쳤기 때문에 솔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엘리먼트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 멀지 솔트를 콜하게 되면 그냥 스텝 2가 스킵입니다. 스텝 2가 스킵. 스텝 3도 스킵. 그냥 끝이에요. 엘리먼트가 하나밖에 없어서 아무것도 안 했지만 솔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각각은. 그럼 이제 이 멀지 솔트 1, 1, 뭐 멀지 솔트 1, 2, 멀지 솔트 2, 1, 멀지 솔트 2, 2 입장에서는 다 썸리스트가 솔팅이 완료가 됐네요. 그죠? 그럼 이제 스텝 3인 멀지를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제 멀지를 계속하면서 스텝 3를 실행하고 또 위로 올라가서 스텝 3를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끝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리스트 입장에서 스텝 3인 멀지를 해야 됩니다. 스텝 2는 다 잘 끝났어요. 딱히 한 건 없지만 엘리먼트 개수가 하나인 바람에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스텝 3로 멀지를 할 때 어떻게 해야겠어요? 솔팅이 된 상태로 멀지를 해야겠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작은 놈을 왼쪽에다 위치시키고 그 다음에 큰 놈을 오른쪽에다 위치시키고 이런 식으로 멀지를 해야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0, 100 있는데 자 0, 100 그리고 여긴 뭐 솔팅이 되어 있네요. 마이너스 6, 7 여기는 마이너스 4, 9 이런 식으로 스텝 3를 실행할 때 좀 왼쪽과 오른쪽 썸리스트를 잘 고려하면서 하나하나씩 멀지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하나짜리에서는 뭐 그냥 싱겁게 끝냈는데 위로 올라가다 보면 조금 더 이제 어렵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쪽은 끝났어요.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가면 이제 멀지 솔트 SL1 입장에서는 스텝 2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왜냐하면 왼쪽에 있는 썸리스트랑 오른쪽에 있는 썸리스트가 다 솔팅이 됐기 때문이죠. SL2 입장에서도 왼쪽과 오른쪽이 다 솔팅이 끝났죠. 그럼 이제 멀지를 해줄 차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자, 각각이 다 솔팅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있는 거 하나씩 왼쪽부터 채우고 싶은데 채울 때 어떻게 채우냐면 썸리스트 두 개의 가장 왼쪽에 있는 것들끼리만 비교하면 돼요. 왜냐하면 각각이 솔팅이 돼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0번째랑 여기 0번째 두 개를 비교해서 더 작은 놈이 전체에서 제일 작은 놈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 2가 여기로 튀어나올 거고 자 그렇게 되면 이 마이너스 2는 다 썼죠. 그럼 이제 5가 남고 여기서는 0과 100이 남는데 똑같이 가장 왼쪽에 있는 것들끼리 비교할 거예요. 그 얘기는 5랑 0을 비교한다는 거죠. 5랑 0을 비교했는데 0이 더 작으니까 0을 위로 올리고 자 그럼 이제 5랑 100 남았네요. 그럼 5랑 100을 비교해서 더 작은 놈이 5, 그 다음에 100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인덱스를 증가시키면서 제일 썸리스트 두 개의 가장 왼쪽에 있는 것들끼리 비교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멀지를 하는 겁니다. 그럼 시간이 사실 얼마나 걸릴까요? 멀지 오퍼레이션 하는데 5n만큼 걸릴 거라는 거 혹시 예측이 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폴룹을 하나 돌리면 땡이거든요. 폴룹을 하나 돌리면 땡이에요. 여기서 똑같이 4랑 마이너스 6을 비교하고, 그래서 마이너스 6이 작으니까 올리고, 그 다음엔 7과 4를 비교하고, 4가 더 작으니까 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 7과 9를 비교하고, 그래서 7이 작으니까 올리고, 마지막에 9 남았으니까 올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스텝 3가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도 똑같아요. 원칙은 똑같은 겁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것들끼리 비교하면 돼요. 지금 이 왼쪽 썸리스트가 오른쪽 썸리스트 각각 다 솔팅이 돼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럼 멀지를 할 때 제일 왼쪽에 있는 거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2를 비교해서 마이너스 6이 작으니까 올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와 4를 비교해서 마이너스 2가 더 작으니까 올리고 그 다음에 0과 4를 비교해서 0이 작으니까 0을 올리고 그리고 5와 4를 비교한 다음에 4가 더 작으니까 올리고 그다음 5와 7 비교한 다음에 그럼 5가 올라가고 그럼 100과 7, 7이 올라가고 100과 9, 9가 올라가고 그다음 나머지 하나 100 올리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폴룹을 하나 싹 돌아가면서 제일 왼쪽에 있는 것들끼리 비교하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솔팅이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끝났습니다. 사람이 이해하기에는 진짜 구리구리한데 컴퓨터가 이걸 아주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컴퓨터에게 다가가는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조금씩 쉽게 느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반으로 쪼개는 거. 자, 그럼 이 다음에 이 멀지 솔트의 개념에서 나온 게 하나가 있어요. 펑션을 콜했는데 그 펑션이 똑같은 펑션을 또 콜하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막 그 가지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콜하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리컬전이라고 하거든요. 리컬전이란 개념을 잠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컬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행하는 도중에 펑션이 자기 자신을 콜하는 그런 구조를 리컬전이라고 합니다. 멀지 솔트가 멀지 솔트를 콜하고 또 멀지 솔트를 콜하고 또 멀지 솔트를 콜하고 이런 구조들. 이게 되게 안 좋게 보이고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코드는 무진장 짧아집니다. 이걸 한번 사람이 이해하는 순간 코드가 아주 짧아지고 간결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컨셉에 익숙해지시면은 편할 겁니다. 여러모로. 리컬전을 적용하기에 가장 이제 괜찮은 게 뭐 이런 예시가 있죠. 팩토리얼 펑션을 한번 이제 구현해 봐라라고 하면은 우리 대충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겠죠. 폴룹 돌려서 1부터 n까지 쫙 돌리면서 계속 answer에다가 i를 곱해 주면은 answer가 나오겠죠. 이런 게 이제 이터레이티브하게 구현하는 거거든요. 이터레이티브하게 계속 n번씩 다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래와 같이 구현해 보면 어떤가 라는 방식인데 이게 바로 리컬전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함수인데 만약에 n이 0이면 이건 그냥 팩토리얼의 정의예요. n이 0이면 1을 리턴하고 그렇지 않으면 n에다가 팩토 n-1을 곱한다. 그럼 팩토를 실행했는데 그 안에서 팩토가 또 실행됐네요. 이런 방식이 리컬전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실 많은 경우에 되게 간편해져요, 구현이. 근데 처음에 이 컨셉을 받아들이고 익숙해질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고 아마도 여러분이 제가 했듯이 좀 막 그려보면서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리컬전은 언제 쓸 수 있냐면
내가 어떤 문제를 풀고자 하는데 그 문제보다 약간 작은 문제를 푸는 것이 도움이 될 때, 같은 구조를 가진 더 작은 문제를 푸는 것이 도움이 될 때, 리컬전을 쓰면 계속 그걸 반복하면 되기 때문에 아주 아주 편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팩토리얼 10을 계산하는 게 9팩토리얼을 계산해 놓으면 편하잖아요. 거기다 10만 곱하면 되니까. 딱히 서로 다른 오퍼레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구조가 반복되는 서브프로블럼을 푸는 것을 이제 포함하고 있을 때는 리컬전을 씁니다. 그리고 구현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뭐 캐치 미 이프 유 캔 같은 거죠. 여러분이 이런 방식을 생각할 수만 있다면 간편합니다. 대부분 처음에 이런 방식을 생각하기 상당히 귀찮아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구현을 안 하겠지만 한번 익숙해지면 많이 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서브프로블럼을 풀어놓은 것들을 이제 나중에 메모리에다 저장하고 막 이런 식으로 트릭을 부릴 수가 있어요. 그럼 미리 저장해 놓으면 예를 들면 9팩토리얼을 언젠가 계산해 놨던 거죠. 그럼 그거를 저장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내가 10팩토리얼을 계산하려고 딱 콜을 했는데 9팩토리얼이 있네 하면 그걸 가져다가 써버리면은 1987쭉 내려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이미 있는 거 가져와서 거기다가 10만 곱하면 되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리컬전을 익혀놓으면 이렇게 메모리를 중간에 사용하는 방법을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 하는데 이거는 여기 이 수업에선 다루지 않습니다. 그럼 스트럭처는 아까 이런 코드가 있었잖아요. 팩토리얼에 이런 식이 돼요. 지금 이제 노란색 부분이 지금 if문이 하나가 일단 크게 있어요. if, else로 나뉜 다음에 그 if가 이제 conditional statement입니다. 뭐냐면 recursion이 되는 케이스랑 아닌 케이스를 나누는 어떤 조건문입니다. 그럼 만약에 conditional statement가 true가 되면 뭐냐면 바닥을 친 거예요. 바닥을 친 거예요. 베이스 케이스인 거죠. 바닥을 쳐서 바로 어떤 value가 나와줘야만 합니다. 이 경우에는. 그래서 0인 경우에는 뭐 0에서 마이너스 1로 내려갈 수가 없고 또0 팩토리얼이 딱 값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return 1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recursive case라고 해서 과거의 정보를 subproblem의 정보를 사용해 가지고 이제 현재 문제를 푸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멀지 솔트의 경우에는 베이스 케이스가 뭐였냐면 쪼개고 쪼개고 쪼개다가 엘리먼트 하나 남은 리스트로 바뀌었을 때 그때는 바닥을 친 거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리컬시브 케이스는 그거보다 큰 리스트일 경우에 계속 멀지 솔트 자신을 콜하면서 반씩 반씩 쪼개는 구조가 되었던 거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멀지 솔트로 돌아가도록 합시다. 이제는 코드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컨셉을 그림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recursive call을 일단 구현을 해야겠네요. recursive call.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recursion 때처럼 또 나눠야죠. conditional statement, 그다음 base case, 그다음 recursive case를 이제 나눠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이 멀지 솔트라고 하면 L이라는 리스트만 들어가는데 우리가 막 이거 리컬전을 세세하게 하고 막 리스트를 나누고 하기 위해서는 좀 인덱스 정보가 필요해요. 어디서 어디까지를 따지는지가 필요해서 일단 이런 헬프 함수를 중간에다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헬프 함수는 전체 리스트가 L인데 그 L 중에서 어디서 어디까지를 멀지 솔트로 솔팅하겠다라는 그 목표를 나타내는 겁니다. 전체 L을 솔팅하는 게 아니라 처음과 끝을 정해주는 거죠. 근데 지금 멀지 솔트 헬프를 처음에 콜할 때는 당연히 전체를 솔팅해야 되니까 0에서 끝까지를 해주고 나중에 썸리스트로 나누고 하게 되면 이제 이게 0에서 뭐 2분의 랭스까지 뭐 아니면 뭐 2분의 랭스에서 전체 랭스까지 뭐 이런 식으로 쪼개지는 표현을 이두 개의 인덱스로 나중에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멀지 솔트 헬프네요. 그래서 first랑 last 인덱스가 있고 이 사이를 솔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conditional statement 이렇게 돌아가요. 우리는
우리가 검증하고 싶은 건 여기에 엘리먼트가 하나냐를 사실 검증하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인가. 혹은 없어도 돼요. 아예 없는 리스트일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러면 first랑 last가 어쨌든 같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뭘 하겠습니까? 쿨하게 아무것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솔팅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인 리스트는 이미 솔팅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else일 경우에는 뭘 한다 그랬죠? 반으로 쪼갠다 그랬죠? 반으로 쪼개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할 겁니다. first랑 last의 중간 지점인 middle point를 찾을 건데요. 그래서 first에다가 last minus first 한 그 길이를 2로 나눠서 더해줄 겁니다. 근데 이게 구현 방식이 꼭 이렇지 않아도 되는데 예를 들면 first랑 last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눠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제가 이런 방식으로 한 이유는 숫자를 first 플러스 last로 하면 숫자가 확 커져요. 그럼 컴퓨터에서 파이썬에선 상관이 없는데 이제 나중에 습관을 들이실 때 숫자가 너무 커지게 되면 숫자가 예를 들면 컴퓨터가 0에서 10까지만 나타내도록 어떤 그 범위를 정해놨는데 first가 8이고 뭐 last가 9였다. 그럼 8 플러스 9 하면 17인데 10의 범위를 넘어가면서 다시 빠꾸합니다. 0부터 빠꾸해서 표현의 범위를 넘어갔기 때문에 17인데 사실 7이라고 나타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컴퓨터의 그 랭귀지나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그래서 섣불리 숫자를 키우는 것은 그렇게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컴퓨터 코딩을 할 때. 내가 생각하지 않은 전혀 이상한 숫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파이썬에서는 안 그런데. 그래서 이런 습관을 들이시라고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놨습니다. 먼저 작게 해놓고 그 다음에 first에다 더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recursive하게 콜을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래서 merge sort help로 하는데 first에서 mid까지. 이게 이제 sumlist1이고 mid 플러스 1에서 last까지. 이게 sumlist2에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리스트에 대해서 merge sort를 콜하게 되면 뭐 끝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step2.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step2가 끝난 거고 이제 마지막에 그럼 이제 sumlist1, first에서 mid까지가 솔팅이 됐고 mid 플러스 1에서 last까지도 솔팅이 됐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merge를 해야죠. 두 개의 sumlist를. 그래서 merge 함수를 이렇게 정의해봤습니다. sumlist1과 2를 다 나타나기 위해서 first랑 mid랑 last 세 개 정보를 줬습니다. 그럼 first에서 mid까지는 sumlist1, mid 플러스 1부터 last까지는 sumlist2가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merge를 하는데 이게 이제 구현의 핵심이 될 것 같아요. 멀지만 구현하면 끝나는데 이게 좀 더 복잡하겠죠. 멀지가 됐다고 치면 이게 전체 코드 끝입니다. 그래서 리컬전의 힘을 여기서 사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림으로 나타내면 되게 복잡하지만 코드상으로는 생각보다 간단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merge 함수를 어떻게 구현했는지 구경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merge 알고리즘인데 이게 원래 리스트 L이고 여기 sumlist L1, sumlist L2입니다. 각각 다 이미 sorting이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실행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동작하냐면 일단 메모리 컴플렉시티가 여기서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리스트는 L짜리 L 리스트 하나인데 지금 보시면 리스트가 3개가 있네요. 이 함수를 실행하기 위해서. 근데 합치면 이만큼 원래 오리지널 크기의 리스트 하나 그 다음에 지금 가지고 있는 썸 리스트 2개 합치면 원래 있던 리스트보다 리스트가 하나 더 생겼어요. 임시적으로. 왜냐하면 합쳐놓을 리스트를 하나 새로 만들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합칠 리스트를 하나 새로 만드는 작업 때문에 추가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넣어주는 작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나씩 넣어주려면 또 인덱스가 필요해요. 첫 번째, 이 합쳐줄 리스트에 몇 번째 엘리먼트냐를 가리키는 인덱스가 필요하죠. K. 그 다음에
가장 왼쪽에 있는 것들을 비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려면 각 썸리스트마다 인덱스가 또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i라고 하고 j라고 합시다. 그래서 처음에는 k, i, j 다 빵이겠죠? 그 다음에 알고리즘이 진행됨에 따라서 k가 계속 늘어나고 어쩔 땐 i가 늘어나고 어쩔 땐 j가 늘어나면서 이제 제일 왼쪽에 가리킨 인덱스가 변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k가 마이너스 6일 때 현재 i랑 k가 0, first일 때 k가 first일 때 i랑 j를 비교하면서 j쪽이 더 작으니까 6을 올렸고 그 다음에 K가 K는 무조건 증가해요. 근데 I랑 J 중에서 뭐가 증가하냐면 더 작아서 뺐던 놈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럼 J가 플러스 1 되고 마이너스 2랑 4를 비교해서 마이너스 2가 더 작으니까 여기에 올라가고 그럼 이제 또 K가 올라가는데 이번엔 J 대신에 I가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제 또 0과 4를 비교해서 0이 더 작으니까 0이 올라가고 그럼 K가 하나 증가할 때 I도 하나 증가하게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이제 다시 5랑 4를 비교하고 4가 더 작으니까 K랑 J를 동시에 증가시키고 이제 4를 여기다 넣어줄 것 같습니다. 자, 4를 넣어주고 이제 그 다음에는 K랑 J 자, 그 다음에는 5가 더 작죠. 그래서 5를 올리고 5를 올렸으니까 I랑 K를 동시에 증가시키고 자 이제 100과 7을 비교했는데 7이 작으니까 이번엔 J랑 7을 올리고 J랑 K를 동시에 증가시키고 그럼 9랑 100을 비교해서 9가 더 작으니까 9를 올리고 J와 K를 동시에 증가시키고 자 그럼 이제 J가 없어졌어요. 끝까지 다 해서 J가 날아갔습니다. 그럼 이때는 이제 리스트가 하나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그럼 이때는 사실 비교고 뭐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은 이제 엘리먼트가 하나만 남았는데 엘리먼트가 뒤에 100개가 딸려 있어도 비교할 필요 없이 리스트 하나가 끝났다면 이제 이 뒷부분을 통으로 붙여주면 됩니다. 뒤에다가 왜냐하면 솔팅이 이미 돼 있잖아요. 그래서 리스트가 하나 남았으면 그걸 통으로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이때는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붙인 겁니다. 뒷부분을 그럼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타임 컴플렉시티가 되게 중요한데 어떻게 하죠? 그냥 K에 대해서 for 룹을 쫙 돌리면서 그 중간중간에 I나 J를 플러스하는 거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for 룹은 K에 대해서 한 번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N에 비례하는 ON이 됩니다. N제곱이 아니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Insertion Sort랑 Selection Sort는 N제곱인데 Merge Sort는 그 안에 있는 멀지 알고리즘이 ON입니다. 왜냐하면 썸리스트가 다 솔팅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for loop 하나만 돌려도 됩니다. 다음 이제 멀지 코드를 볼까요? 자, L이란 리스트를 받고 first, mid, last를 인풋으로 넣습니다. 처음에 K가 뭐냐면 K가 그 멀지된 리스트에 있는 인덱스잖아요. 그래서 K를 first로 잡아줘야겠죠. 그 다음에 자 썸리스트 1을 나눈 거를 자 L이라는 이 리스트를 이제 슬라이싱 해가지고 그 복사를 해서 하나를 나타냈습니다. 여기서 메모리 컴플렉시티가 조금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썸리스트 2도 또 리스트를 슬라이싱 해가지고 새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또 메모리 컴플렉시티가 증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메모리 컴플렉시티가 증가하는 것 때문에 메모리 컴플렉시티가 5의 N이 됩니다. 자, 이제 썸리스트 1을 위한 인덱스 i, 썸리스트 2를 위한 인덱스 j를 해서 다 빵으로 세팅을 해놓습니다. 지금 first에서 mid, 뭐 mid 플러스 1에서 last 플러스 1 했겠지만 이거 자체가 하나의 썸리스트로 들어갔기 때문에 썸리스트 1은 0부터 시작합니다, 인덱스가.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 i랑 j가 둘 다 아직 끝까지 안 갔을 때, 각 썸리스트 1과 썸리스트 2까지 안 갔을 때, 그러니까 아직 둘 다 비교할 여지가 있는 상태를 말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뭔가를 하고, 뭔가를 하는 겁니다.
비교를 레프트 모스트 아이템 두 개를 비교를 하고 그러니까 i랑 j에 대해서 엘리먼트 비교하고 또 뭐 리스트에다가 넣어주고 어쩌고 저쩌고 한 다음에 이제 k는 무조건 증가시키는 거죠. 여기서 그럼 이 빨간 줄에 뭐가 들어가냐면 자 일단 첫 번째 만약에 썸리스트 1에 있는 거 i 쪽이 더 작았다 그러면은 lk에다가 썸리스트 1에 있는 걸 올려야겠죠. 그 다음에 i를 1 증가시키겠죠. j는 그대로 놔두고 그죠. 근데 거꾸로 썸리스트 2 쪽이 더 작았다 그럼 이번엔 j 쪽에 있는 거 썸리스트 2에 있는 걸 k에다 올린 다음에 j를 1 증가시키겠네요. 그래서 그때그때 다르겠죠. 근데 k는 항상 증가하는 거고요. 여기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while 룹이 끝났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둘 중 하나의 리스트는 다 끝난 거예요. 서치가 다 끝난 거예요. 썸리스트 둘 중에 하나는 끝났고 혹은 둘 다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적어도 둘 중 하나는 끝난 상태니까 그럼 이제 남아있는 리스트가 있을 경우에 그 뒷부분을 통으로 갖다 붙이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자 만약에 썸리스트 1이 안 끝났다 그러면 아직 썸리스트 1 서치 덜한 부분 있잖아요. i에서 멈춘 상태니까 i에서 끝까지를 통으로 이 남아있는 부분 k부터 끝까지에다 갖다 붙이면 됩니다. 혹시 j가 남아있으면 썸리스트 2가 남아있으면 썸리스트 2 서치하다 끝난 부분 j에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를 이 l에다가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그럼 끝나는 거죠. 자, 그럼 타임 컴플렉시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이 멀지 코드 꼭 구현해 보세요. 꼭 구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구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꼭 구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타임 컴플렉시티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멀지는 5n이었는데 그럼 멀지는 멀지 솔트의 일부분이니까 전체 멀지 솔트가 과연 얼마나 걸릴까를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이쪽에서 멀지하는 거 이 맨 아래에 있는 거는 할 게 하나도 없으니까 야 하나 한 단계 위부터 볼까요? 여기에서 멀지하는데 이만큼 걸리겠죠, 시간이? 이만큼 걸릴 텐데 2자리가 4개가 있네요. 그래서 멀지 오퍼레이션 할 때 8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 더 위로 올라가서 여기서 또 멀지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시간이 4만큼 걸리겠네요. 그리고 4만큼 여기 오른쪽도 4만큼 걸리고 그럼 4 곱하기 2 그럼 이쪽 레벨에서도 8만큼 시간이 걸리겠네요. 그죠? 4 곱하기 2니까 그럼 제일 윗단에서는 지금 엘리먼트 개수가 8개니까 8만큼의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리스트 하나짜리니까 곱하기 1 하면은 사실 재밌는 부분이 모든 레벨마다 결국 멀지할 때 똑같은 시간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결국 썸리스트를 다 합치면 전체 리스트 크기가 나오기 때문에 뭐 하나로 쪼개든 두 개로 쪼개든 네 개로 쪼개든 결국 전체 멀지 한 레벨에서의 전체 멀지 함수는 시간이 똑같이 8만큼 걸리고 그럼 이제 그 다음 질문은 레벨이 몇 개나 내려가냐. 원래 지금 처음에 엘리먼트가 8개 있었는데 쪼개고 쪼개다가 언제 바닥을 칠 거냐가 중요한데 지금 보면 한 번 쪼개고 두 번 쪼개고 세 번 쪼개니까 바닥을 쳤어요. 그럼 이제 깊이가 3만큼 내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제일 아래 건 빼고 그 다음에 제일 처음 거를 카운트해서 이제 3, 8 곱하기 3이 될 거예요. 그럼 24가 되는데 이 3이 뭘 의미하냐면 계속 2씩 쪼갠 거기 때문에 결국 로그거든요. 로그. 그래서 8에 8 곱하기 이제 로그 2에 8. 요게 이제 레벨의 깊이가 될 겁니다. 이 추리 같은 구조의 깊이가 될 건데 그러면 8 곱하기 로그 8이 컴플렉시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8이 결국 n으로 치환되는 거죠.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래서 멀지 솔트의 타임 컴플렉시티는 n 곱하기 로그 2의 n입니다. 인서션 솔트, 멀지 솔트가 n 제곱이었죠. 그거에 비해서 n 하나가 로그로 바뀌었습니다. 상당히 빠른 솔팅이 되겠습니다.
메모리 컴플렉시티는 멀지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썸리스트 하나씩 다 복사했잖아요. 그래서 ON이 되는 겁니다. 퍼포먼스 컴패리즌을 해볼 텐데 지금 리스트의 랭스입니다. 길이인데 길이가 커짐에 따라서 셀렉션 솔트, 멀지 솔트 엄청나게 이제 오래 걸리죠. 그죠? 근데 이제 리스트에 있는 솔트가 이제 사실은 리스트에 있는 솔트가 파이썬에 있는 솔팅 알고리즘인데 뭐 이거는 임플레멘테이션이 내부에서 C로 돼 있으니까 사실 속도는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저희는 지금 파이썬으로 구현을 한 건데 어쨌든 지금 리스트 솔트가 훨씬 더 빠르긴 하지만 올더 오브 그로스로 쳤을 때 멀지 솔트랑 리스트 솔트랑 비슷하게 증가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n 로그 n으로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구현만 C로 바꾼다면 성능이 거의 비슷하게 될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렉션 솔트와 멀지 솔트의 이 무지막지한 성능의 차이를 눈으로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N이 증가함에 따라서. 자, 그러면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지 솔트가 좋다고 실컷 홍보를 했는데 그럼 파이썬에 있는 솔트 메소드는 어떻게 구현되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면 파이썬에 있는 솔팅 알고리즘은 2002년에 개발된 팀 솔트라는 알고리즘인데요. 이건 하이브리드 솔팅 알고리즘입니다. 뭐냐면 멀지 솔트랑 인서션 솔트를 그때그때 섞어서 쓰게 됩니다. 이게 팀 솔트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멀지 솔트를 쓰는데 썸리스트가 되게 작아져요. 예를 들면 32개 이하의 리스트의 경우에는 인서션 솔트를 돌립니다. 그래서 아주 큰 리스트일 때 멀지로 쪼개고 쪼개고 쪼개다가 원래 멀지 솔트는 리스트의 개수가 엘리먼트 개수가 하나일 때 바닥을 치는데 이팀 솔트는 32개가 됐을 때 바닥을 쳐서 인서션 솔트로 전환돼서 각각의 리스트를 인서션 솔트로 해놓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사실 어심토틱 비헤이비어뿐만 아니라 리스트 개수가 작을 때도 좀더 옵티마이즈를 한 거죠, 사실. 그래서 이런 팀 솔트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한게 유튜브 링크인데 심심하면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면 되겠습니다.